내가 제방이 앞서한 거 알려줄까? 어. 네. 아까 그 쭈꾸미 집에 숨겨놓는 거. 그러니까 등장 밑이 어두운 거. 아니 아니야 그거 예상해 예상해 그거. 그래 예상해? 왜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 똑같은 거 같고. 아이고 이거 연료가 없다 나오냐? 출발해 일단. 아니 기름부터 넣어야지 기름부터. 시간이 별로 없거든. 각자 아이디어 있으면 하나씩 던져봐. 야, 잠깐만 머리 좀 돌려. 그 잠실에 있는 타워 이런 데 가서 어? 그냥 산 탈까? 내가 30분간 올라가서? 아파트 단지 주민한테 부탁 한번 할까? 어린이 대공원에 관람차가 있습니다. 기름부터 넣어야지, 기름부터. 아니면 이거 어때요? 가방 가게를 가. 가방 가게요. 가방 가게 가서 그냥 이 가방 옆에 이렇게 놓는 거지. 못 찾게. 아니 동료. 동료 이런 데 가가지고. 나 아예 못 찾을 것 같아. 그거 못 찾을 것 같아. 못 찾을 것 같은데? 시장 같은 데 가가지고. 완전 다 던져놓는. 그 이거 놓고 오는 거지. 맨 구석 동료 좋다. 동료 괜찮다. 절대 못 찾아. 그래, 맞아. 손이 안 가. 동료인 거를 알아도 이걸 못 찾는 거지. 아, 괜찮은데? 나 너무 이렇게 지녔어, 지금? 신묘가 어디로 파는 데 있잖아. 그러니까 동료로 가자, 거기. 저희 5만 원이요. 잠깐 기다릴게요. 네. 어, 동료 시장 괜찮다. 그러면 동료 가자. 내비도 쳐봐봐. 갈 수 있나? 가는데 20분입니다. 20분? 20분에 숨기는데 뭐 그렇지. 똑똑한데? 아 너무 똑똑한데 진짜? 아 근데 너무 좋았어. 좋은 아이디어. 이거 미주가 완전 지금 허리 찌른 거야. 완전. 그치. 미주 완전 천재였어. 이거 꼴통인 줄 알았더니 고도로 발달한 무식함은 유식함과 다를 게 없다. 네? 혹시 어떤 면인지 다시? 이해를 못해서 아무도 못해. 천천히 얘기해줄 수 있습니까?